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찍은 특성을 좀 요약해서 특성 포인트가 64개나 남아있죠. 그래서 저는 필수적인 것만 찍었기 때문에 해당 필수적인 사항만 알려드리고 추가적으로 딜러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딜러 같은 경우는 운이 좋으면 M16이나 권총을 먹을 수가 있어요. 뭐더 좋은 무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M16이랑 권총 정도까지밖에 아직은 못 먹었어요. 일단 특성을 보면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배운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배워야 되는 걸 간략하게 다시 요약해드리면, 도끼, 곡괭이, 창은 굳이 배우실 필요는 없는데, 추천해드려요. 이 작은 상자랑 이 캠프파이어가 있는데, 이거 웬만하면 안 만드시는 게 좋아요. 만드셨어도 요리를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이지만, 이건 나무만 많이 잡아먹고, 효율적이지가 못해요. 특히 베리 같은 거. 많은 사람들이 일단 여기다 요리를 하면 좋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베리를 넣는 경우가 있는데 베리 넣으면 그냥 베리 먹으면 피가 차잖아요. 베리 스프로 만들면 피가 안 차요. 그리고 목마름이 많이 해결되기 때문에 목마름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말한 이 물바지 하는 거 있죠. 빗물 받는 것만 있으면 목마름 걱정이 끝나는데 굳이 이 캠프파이어를 만들어서 나무를 써가면서 피통도 채워주는 베리 주스로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배우지도 않았어요. 지금 제 랩이 60렙이 넘었는데 이거 없이도 충분히 잘 살고 있어요. 식량도 지금 너무 많이 남아돌아서 웬만하면 이 캠프파이어는 현재로서는 쓰지 않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 다음이 이제 뭐 가방은 당연하겠죠. 처음에 가방을 만들어야지 편하기 때문에 뭐 일부 몇몇 분들은 가방 안 만들고 저랩 사냥터 가서 상대방 잡은 다음 가방을 먹으면 된다는 말을 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러려면 그 전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고돼요. 그리고 한번 죽으면 다시 또 가방을 찾아야 되거나 아니면 가방을 계속 그때그때 쟁여놔야 돼요. 본인이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이 가방은 추천해 드립니다. 그 외에도 뭐 나무 판자 만드는 거랑 샤워장, 쇠 주게 만드는데 라디오, 그리고 방망이까지는 웬만하면 추천해 드려요. 뭐 빗물 바지는 당연히 해야겠죠. 왜냐면 이게 있으면 이거 일단 하나 만들면 이제 물 걱정이 끝나기 때문에 요거는 추천해 드리고 그 다음에 아직 저는 배우지 않았어요. 나머지는 쭉 내려가서 벽돌 만드는 거 하나 만들어 주시고 큰 상자 그리고 고기 건조대 그리고 무드질 받침대도 하나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이 고기 건조대 같은 경우는 생고기를 널어 두면 육포가 돼서 효율이 좋아져요. 이 생고기 같은 경우를 두 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위에 있는 캠프파이어를 이용해서 스테이크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 이 건조대를 만들어서 육포를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스테이크 만들려면 나무도 들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이 고기 건조대 만드셔서 육포 만드는 걸 추천해 드려요. 그 외에는 또쭉 내리시면 돼요. 이 매트 같은 경우 있죠? 요거는 본인 선택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배우지 않았는데, 이 나쁜 놈들 잡다가, AI 잡다가 나왔어요. 그 외에는 이것도 조금 중요해요. 요거 같은 경우는 방어구 만드는데 필요한데, 요거 있죠? 이거 만드는데 필요해요, 이거. 뭐야. 일단 좀 체력을 채워야겠네요. 네, 그래서 요거 만드는데, 방어구에 필요한 재료를 만드는데 있어서, 이 씨윙 테이블을 하나씩 제작해 주시면 되고, 그 외에도 뭐, 무기 같은 경우는 방망이 종류를 하나씩 만들어 주시면 좋아요. 아까 전에 위에 그냥 방망이 있었잖아요. 좀 레벨이 오르면 못 박은 방망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하나 정도는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워크벤치라고 해서 못을 만들 수가 있어요. 요걸 이용하면. 그러면 못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 많이 쓰기 때문에 요것도 웬만하면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 이 방망이 만드는데도 못이 들어가죠. 그래서 요 못을 이 워크벤치로 만들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정도만 배웠는데 아직까지 살만해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제가 지금 추천해 드린 특성 있죠. 요거는 웬만하면 배우고, 그 외에 이제 본인이 배우고 싶으신 걸 배우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라디오를 만들자 그랬잖아요. 그 라디오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할수 있어요. 이첫 번째로는 알파 벙커 지하로 들어가는 코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게 라디오인데, 얘를 누르면 이렇게 번호가 나와요. 그리고 매일매일 번호가 바뀌는데, 자기가 만든 라디오 번호를 확인하시면, 이 지하 벙커에 들어갈 수 있는 비밀번호를 매일 확인할 수가 있고, 가는 당일에 이 비밀번호를 외우셨다가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이제 딜러가 나타나요. 이 딜러 같은 경우를 이제 제가 중점적으로 설명해 드릴 텐데, 지금 제가 무기를 보면 M16만 3개가 있어요.
왼쪽에 보면 내구도잖아요. 내구도 적은 건 예전에 브라보 벙커 와서 먹은 거고, 나머지 내구도 100%짜리 두 개는 딜러를 통해서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번 영상에서는 이러한 100% 내구도를 가진 좋은 무기를 얻을 수 있는 딜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지금까지 얻은 게 권총 한 자루랑 M16 두 자루를 얻었어요. 이렇게 라디오를 제작하고 밖으로 나가면 이제 트럭이 나타나게 되고 24시간 정도 주기로 매일 등장을 해요. 그래서 해당 트럭으로 일단 이동을 하신 다음에 그 딜러한테 가셔서 얘가 뭐를 원하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재료를 싹 다 들고 가셔도 돼요. 딜러가 원할 법한 재료 있죠? 딜러가 이런 템을 필요로 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오는 템을 가방에 싹 다 챙겨 간 다음에 딜러한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딜러가 필요로 하는 템을 확인하시고 아무거나 랜덤으로 가져온 템 중에서 필요로 하는 템이 있다 그럼 바로 상자로 바꾸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확률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이번 영상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딜러가 필요한 물품을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밧줄 10개랑 못이 15개가 필요하네요. 이 두 아이템을 갖다 주면 상자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이템을 확인하셨으면 다시 집으로 가신 다음에 집에서 아이템을 챙기고 다시 돌아오시면 돼요. 상자는 하나 정도만 교환을 해주기 때문에 재료를 딱 그만큼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료를 챙기신 다음에 다시 딜러한테 돌아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딜러한테 도착을 하면 재료를 드래그해서 안에다 넣어주시면 되는데 개수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만약에 본인이 더 많은 개수를 넣게 되면, 지금 밧줄이 10개가 필요한데 15개를 지금 제가 드래그해서 넣었죠. 이런 경우에도 본인이 트레이드를 하면 밧줄이 남아요. 그래서 한번 트레이드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트레이드를 하면 무기 상자가 오는데 밧줄 5개를 꼭 다시 되찾아 가셔야 돼요. 그래서 남은 밧줄을 되찾아 가시고 무기 상자를 여시면 랜덤 무기가 나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M16이 나왔죠. M16보다 더 좋은 무기가 나올 수도 있고 더 나쁜 무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아무리 나쁜 무기를 많이 준다고 해도 한 번 잘 나오면 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꼭 딜러를 통해서 이 무기 상자를 받으시고 해당 상자를 여셔가지고 한번 로또를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3번 열었는데 3번 다 총이 나왔어요. 한 번은 권총, 두 번은 M16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뭐 운이 좋은 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총이 그렇게 낮은 확률로 아예 안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추천해 드립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딜러한테 무기 상자를 받아서 무기 상자를 까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